클럽이나 무도회장에서 가장 못 놀 것 같은 사람. 아~ 못 놀 것 같은 사람. 아, 잠깐만. 이거는, 이거는, 야, 이거는 나 무조건 상위권이다, 나. 나 잘 노는 게 꼴등 아니야. 아니, 어때요? 좀 약간, 광수 씨 클럽에서 어떤 식으로 좀 놀아요? 저는 일단 좀 키가 큰 편이기 때문에, 이제 뭐, 좀 시선을 많이 받는 편이기도 하고요. 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노냐고요? 그냥 저는 약간 근처에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껄렁대는 스타일에 깍둑대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에요? 껄렁대면서 깍둑대는 스타일이에요. 둘 다 합니다. 아, 껄렁대면서 깍둑대는 스타일이에요? 껄깝이군요. 껄깝입니다. 껄깝, 껄깝이에요? 껄깝이 되셨네요. 네. 자, 저는요. 일단 집에 있는 명품을 다 치장하고 클럽을 갑니다. 일단 티를 내줘야 돼요. 일단은 저 친구 향수도 세고. 아, 명품을 엄청 입더라고. 야, 그거 되게 촌스러운 거야. 아, 일단은 시선을 보내는 거예요. 여성분들한테 나 왔다. 멋진 사람이다. 허세, 허세. 그럼 가자마자 그냥 이렇게 리듬만 타면은 일단 사람들이 눈에 안 와요. 가자마자 그 음악 소리보다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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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내가 나 왔다. 홀. 한 쏠, 쏠, 한 쏠, 쏠. 살아 있는 사람. 우샤, 우샤. 클럽에 사람이 얘 옆에 중요한 입이 무시하죠. 죄송한데 클럽에 일하러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좋아서 가는 거예요. 뭐를 날르세요? 아니요. 제가 좋아서. 근데 분위기를 뭐하러 보는 거죠. 나도 클럽 앞에서 본 것 같은데 이런 사람. 아니요. 분위기를 약간 저랑 비슷한 스타일이시네요. 소리 많이 지르는 스타일이거든요. 많이 질러야 돼요. 가자. 가자. 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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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둘 다 하이권이야. 잘 노는 다 하이권이지. 그러면은 음악을 주시고 거기에 한 분씩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오, 그럼. 광수 씨, 광수 씨. 한 분씩. 저 딱 못 놀아봤다, 못 놀아봤어. 어, 진짜 너무 꼴 보기 싫다. 야, 근데 나 같이 가면 돼, 진짜 좋아. 나 같이 가면 돼. 쟤 진짜 저래. 이게 뭐가 이렇게 잠깐만.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니 잠깐만. 잠깐만. 음악 좀 해. 누구랑 이렇게? 누구랑? 저쪽에서 이제 눈이 마주치는. 그러니까 귀신을 봐요. 귀신을. 귀신을 봐야 내가. 귀신이 아니라 이제. 예? 네? 귀신을 봐요. 그러니까 눈 인사하는 건데 눈 인사. 눈 인사. 마주치면. 예. 네. 오케이. 도현이, 도현이, 도현이. 진짜 클럽 느낌으로 하세요. 진짜 클럽 느낌. 주머니에 손을 다 넣는구나. 쟤 너무 웃겨. 아, 진짜 그렇게? 아, 올라가는 거요. 빌드업을 표현하는 거야, 빌드업. 올라간다, 음악.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저는 근데 이거 괜찮은 딱 음악을 발견했어요. 저 뭐냐? 아, 저 뭐야? 야, 저 뭐야? 완전 분위기 띄는 스타일. 아, 우리 팀에 저는요. 전체적으로, 야, 이게 딱 스타일이 딱 있네. 네. 우리 팀에 한번 노는 스타일 한번 보여줄게요. 우리 스타일. 아, 석진이 예. 오빠 진짜 웃기다. 자, 석진이 형. 아, 우리는 뭐, 음악 주세요. 네, 우리는. 음악 주세요. 아, 오빠 어린다. 놀라, 놀라, 놀라. 왜 놀라, 갑자기 노래가 이래? 왜? 석진이 형 무시하지 마! 아니, 뭐야. 괜찮아, 이거 좋아. 체리 체리 레이드잖아 이거. 아니야 이러다가 네. 딱 분위기 이렇게 하면서 네. 우리는 기차를 탑니다. 어서 기차를 타요. 어서 아, 기차를 타요. 야, 이게 몇 년도야? 기차 놀이?
전부 기차 탔다. 전부 기차 탔어. 예. 아 좋다. 어 좋아. 어 이현이. 야 왔다 왔어 왔어. 아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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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원거리로 기차 탔어. 아, 우린 이렇게 옛날에. 놀았어. 아, 언제 봤다. 와, 잘 놀았다. 야, 잘 놀았다. 와, 너무 재밌다. 자, 그럼 이제 한 분씩 붙여보실까요? 아, 재석이 형 무조건이야. 재석이 형 11등 아니면 12등이야. 11등. 내가 보기엔 저 위까지는 아니고. 형 11등이야. 3등 오케이? 3등. 오케이, 3등. 3등 아니면 4등이야, 내가 보기엔. 지호 1등. 언니? 저는 지호 1등. 야, 모든 걸 1등을 하네. 지호 1등. 지호가. 소민이. 소민이 상위권이야. 소민이도 밑으로 가야지. 아니, 밑으로 가야 돼. 아, 10등. 10등, 11등. 아, 근데 내가 이런 이미지야? 제가 이런 이미지예요? 우리 둘이 하자. 그래, 둘이 오케이. 가. 저게 작전일 수 있죠. 저게 어, 둘이 가, 둘이 가. 좋아. 밑에 이제 하위권이지. 자, 강수. 형, 강수, 형도 뒤에야, 알지? 7등. 8, 7등. 890 어때, 890? 그럼 저 9등 정도. 좋아. 9등 정도 하기로. 좋아, 좋아, 좋아. 9등 나쁘지 않아. 7등 갈게요. 아. 그래 뭐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도현이는 도현이 실제로 보니까 진짜 못 놀던데. 어, 진짜 못 놀던데. 저 되게 잘 놀아요. 너무 잘 치는 사람이야. 저 여기에요. 진짜 못 놀던데. 도현아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인정해 주시는 거. 그럼. 잘 논다고. 그럼. 어, 야, 잘 노는 거 아니야. 거기 못 노는 거야. 아, 괜찮아요. 저 상품 따야 돼서. 아. 되게 냉정해. 너 12등이야, 12등. 12등이야, 사실 12등. 클럽을 잘 가진 않습니다. 그래, 그래, 알아. 그럼, 그럼. 잘 놀 것 같은 이미지야, 잘 놀 것 같은. 야, 아무 어쩔 수 없어. 쓰레기 쓰레기 있으니까. 맞아, 맞아. 좋아, 좋아. 아무 노래나 일단 틀었는데.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충분히 안 아프냐, 이거? 야, 이기자 한번. 한번 이기자. 결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와, 결과보자, 결과보자. 맞아, 너 맞아. 맞았어? 왜? 야, 왜 늦었어? 왜 진 거야? 결과보자, 결과보자. 나 맞았어, 맞췄어. 나 맞췄어. 엄마, 가만 잘했어. 야, 도현이 2등 맞췄어. 저 맞췄어요. 어, 2등을? 야, 도현이 아, 내 이미지가 이래? 야, 하하가 11등이야. 아니, 하하, 네가 되게 션이라 그러는 거는 일부야, 일부. 너 그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하가 션이라니. 하하가 션이라니 무슨 소리야? 자기를 뭐 누가 사람들이 션이라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아, 나 처음 듣는 얘기인데? 친구들 사이구나. 그럼, 그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전혀 몰라요. 네, 그래서 미션 결과 이광수 팀의 승리입니다. 아! 미안한! 승리한 이광수 팀은 15개, 패배한 지석진 팀은 20개 알코인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단 세찬이가 먼저. 내가 먼저? 어,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갈까? 아까 왜냐면 세찬이를 찍었는데 세찬이는. 이야, 첫 번째는 아닌데. 됐지? 네, 됐어. 다음에 그럼 지코 바로 가면 될 것 같아. 네. 아니, 지코를 의심하는 건 아닌데. 준이 봐봐. 가면서 끊이잖아. 가면서 색을 이미 끊는다고. 내는 사람은 달라. 와. 그랬어. 얘기했어요. 충격이야? 성아 왜? 가봐 황수야. 나 진짜 의심도 안 한다. 와. 여기서 안 되는 건. 저는 광수 형.
저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나도 없었어. 팀이고 보고 다 때려치자. 왜, 왜? 어? 어떡할래? 이거는, 야, 수작하게 말이 되냐? 아니, 잡는 것보다 못 잡는 게 더 힘들어. 나 잡는다. 몇 개 나왔어요? 닥쳐, 씨. 야, 뭐, 이게 무슨 팀이냐? 어? 야, 이것들, 와. 완전히 다 잡아야지. 그대로 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적게 낸 멤버를 검거하시고. 잡아야죠. 잡겠습니다. 한번 지목해주세요. 저는 저기 로우가 너무 많아서 제로가 있구나. 저기 제로가. 로우가 제로일지 로우가 1일지 뭐 이거 그냥 딱 한마디씩만 드릴게요. 한마디씩만 드릴게요. 저는 세찬이 형이 몇 개 했는지 알아요. 근데 이게 또 자기가 틀렸어요. 저는 딱 세찬이 형 낸 만큼만 냈어요. 세찬이 형 낸 만큼만 냈어요. 야, 미끄러지가 두 마리네. 아, 미안해. 아니야. 야. 와, 이게 이 앞에 형, 야. 아까 형. 와, 도현이. 첫 단추부터 잘못 깨졌어요. 알지. 너는? 첫 단추를 따라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맸는데. 그리고 도대체 몇 개인 거야? 그리고 다시 이제 꼬매야 하니까 그러면 이제 형이 계산 나오지? 넌 냈다는 거지? 네. 몇 개 냈어? 아, 그걸 말하면 다 듣고 아니 그냥 그러니까 뭐 거짓 그러니까 몇 개를 냈어? 그냥 얘기해 봐. 편하게. 아, 싫어요. 말해! 말해 몇 개 냈어? 얘 머리채를 잡혔는지 알겠네. 어머니가 왜 머리채를 잡히셨는지 알겠어. 안 돼요. 성호 마음대로 편하게 웃지를 못한다. 저는 그러니까 긴장했어. 이 잘못 깨매진 첫 단추를 따르지 않은 최초의 사람이에요. 냈다. 네. 누가? 와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성호가 두 개 냈네. 진짜요? 0, 0, 1, 1, 2. 계산 맞냐? 계속 잘못 비슷해요. 비슷해요. 계산 맞아? 안 좋으신데. 계산 맞니? 아니야, 아닐 거야. 그 계산이 맞다면 여기까지 화나지도 않았어. 너보다 더해? 아, 그보다 더하니? 야, 야, 이거보다 더하다고? 야, 이 정도면 아무나 찍으면 되겠네. 와. 이게 무슨 팀이냐, 참. 난 솔직히 이 세 명 중에 한 명 갈 거야, 이 세 명 중에. 오케이. 여기요? 첫 단추가 잘못 깨졌다니까요? 야, 초반에 첫 단추라고? 그러면 너가 몇 개 냈는지 얘기하면 너 안 찍을게. 오. 몇 개 냈어? 귀에다 얘기할게요, 그러면. 다 얘기하면 안 되니까. 어차피 거짓말로 얘기해도 되니까 이도현 가겠습니다. 이도현 가겠습니다. 이도현 갈게요. 너야. 왜? 너야. 내가 내 귓속말에 얘기한 게 말이 안 돼. 너야. 너야. 난 도현이 갈게요. 아, 진짜 처음부터 잘못했다. 도현이. 자, 이광수 씨는 배신자 검거에 이건 뭐 성공하셨습니다. 오케이! 성공하셨습니다. 오케이! 야, 너! 형 진짜 그러면 안 돼요! 누가 그러면 안 돼! 형 진짜 그러면 안 돼요! 검거된 이도현 씨는 계산서에 가서 부족한 알코인 제출해주세요. 나는 거짓말을 한 게 너무 괘씸한 거예요. 야, 답방이었구나. 아, 가! 진짜. 도현이 오빠 갔다 와. 아.